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수업을 좀 점프를 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처음에 좀 정신이 없어서 참 별걸 다 점프를 했네요. 근데 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배우러 오신 거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딱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순서였어요. 예, 다시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우리의 예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예제가 어떤 예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 우리 어제 오리엔테이션 할때 제가 지금까지 이 생활 코딩이나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예제가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한테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생활 코딩 시작했을 때는 뭐죠? 요 사이트가 없었어요.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하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블로그에서 수업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고민하다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사이트가 지금 우리가 만들 예제가 바로 딱그 시점의 사이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는 거의 1년 이상, 1년에서 2년 정도 저랑 제 친구들 다이 바닥에서 한 10년씩 있었던 엔지니어들인데,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복잡한 형태지만 초창기의 첫 삽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 바로 그첫 삽을 같이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저한테는 예제가 그냥 뭐 게시판 만들기나 이런 것 같은 거가 아니라 그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 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어제 제가 했던 PT는 우리 생활 코딩에 있는 요그 수업 중에 종강이라고 있어요. 이 종강에 있는 동영상을 어제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여기 기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 기획자분 계신가요? 나는 기획자다. 없어요? 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우냐, 보통 이런 이 맥락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기술로 풀어낼 것이냐, 예, 그런 것들을 정의하시는 분들 또는 정의하는 직군, 그런 쪽을 기획자 또는 기획팀, 예, 기획 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기술 기반의 회사들은 개발팀, 소위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의 그룹은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요게 이제 보통 한국에서의 그렇게 팀이고, 이제 별도의 직군들에 해당되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그게 기획입니다. 아셨죠? 자, 기획 수업은 끝입니다. 예. 우리 뭐 기획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 무엇인가 알려드리는 게 다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획에서 이제 핵심은 구상이겠죠. 뭘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제가 생활 코딩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 뭐 내용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수업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이고 UI 모델링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주 빠르죠. 자, UI라는 말 아시죠? 자, UI는 U가 뭐의 약자인가요? I는 자,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입니다. 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용자죠. 그리고 요건 뭐죠?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아이폰을 들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요 아이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요 버튼, 그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버튼이라든지 또는 얘를 켰을 때 나오는 요 전자화된 요런 가상화된 버튼이나 요런 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시스템에게 전달하죠. 그죠? 바로 그게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반대로 시스템의 상태를 저에게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알려주죠. 또는
저한테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죠. 예, 그거 역시 또 인터페이스가 돼서 바로 그 중계자, 그 중계 지점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UI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런데 UI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이트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사용자로 하여금 조작하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단 그려보는 게 일종의 UI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델링이란 말은 원래 건축에서 온 말이에요. 건축. 건축에서 보면, 건축가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항상 계셨는데. 자, 건축에서는 모델링이란 말을 쓰죠. 또는 모델하우스란 말도 씁니다. 왜 모델이란 게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예. 왜냐, 건물을 졌는데, 아닌 것 같아 하고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만들기 전에 프라모델 같은 거라든지, 프라모델? 말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큰 건축물들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로 그걸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뢰하는 사람도, 아, 내가 만들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도 모델링이란 걸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꾸며보는데 우리가 만들 예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손으로 그리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그리면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릴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예술적 감각이 없으면 완전 그 테러블한 예. 완전 못생기게 나와서 개발자들이 기분이 싹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툴이 있어요, 툴이. 이런 걸 그리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보통 파워포인트도 많이 쓰는데 여기 있는 얘기를 예제 여기 있는 거잘 들어보시면 여기 있죠? 펜슬 모델링 파일이라고 저 펜슬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현재 생활 코딩과 거의 비슷한데 자, 여기에는 그 수업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수업의 제목. 자바스크립트라는 수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드바가 있고 여기 있는 본문 영역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사이드바는 내비게이션이죠. 여기에는 수업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을 클릭했을 때 여기 본문 영역에 요 내비게이션의 요 함수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블랙을 누르면 검은색으로 배경이 바뀌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바뀌어요. 뭐 밤에 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화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상태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두 개의 버튼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디자인적인 거 있죠? 여기 요렇게 선이가 있고, 요렇게 배열되어 있고, 요런 것들은 CSS라는 것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변수와 상수, 요런 정보들, 이런 것들은 HTML을 하는 건데, 저걸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저 웹페이지를 만들면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예. 그 과정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없어요? 예. 자. 벌써 우리 HTML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HTML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링된 결과 요거를 결합해서 요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HTML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셨죠?